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공공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공 부분이 아니고 주택시장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인덱스를 보시면 1강부터 6강까지가 어저께 진행이 됐을 거고, 오늘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거 서비스의 산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제 3교시에 걸쳐서 민간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거 서비스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된 저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래라고 합니다. 저희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 연구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과의 주거 서비스, 그리고 주택정책, 그 다음에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간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그 주거 서비스가 어떤 동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그 강의 내용에도 일부 그 사례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가 어제까지 있었던 것과 가장 차이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공공과 민간은 그럼 어떤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작동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의 민간의 주거 서비스는 공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떠한 차이점들을 가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도시재생 생활기술 학교에서 지금 주거 서비스 코디 아카데미의 과정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집이라고 하면 하대적인 건축물 위주의 집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에서 받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 종류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거 서비스가 예전에는 가족 내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좋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의 역할들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부각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3시간 동안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알고 있지 않던 새로운 주택 유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주택, 공유주택, 공공주택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주거 유형에서의 어떤 서비스들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에서는 그런 니즈들이 필요로 한 계층들에게 공공의 정책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 시장에서는 그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 서비스 산업으로도 육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과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지원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연계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크게 4개의 컨텐츠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스테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는 않고 법정용어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뉴스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많은 새로운 주거 시장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꼭지에서는 금융위기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두 번째에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주거 서비스의 요구 증대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16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를 진행이 되고 있고 겪는 과정에서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주택과 굉장히 많이 결합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도래가 주거 서비스 산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거 서비스가 단순하게 공공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민간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그 미래를 대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들은 조금 나눠서 시간을 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교시쯤에는 3번과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강의 방식, 사실 100분이 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제가 뵐 수 없는 그런 100분들과 카메라만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언택트 시대의 변화가 가지고 오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 거고 우리의 제도적 환경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이런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그런 서비스의 니즈가 생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민간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전에 하나의 그 도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저는 왼쪽인데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덩치가 큰 분이 돈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굉장히 허스름한 사람이 굉장히 빈곤하게 빵인지 뭔지 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른 양면이 보이고 있고, 또 그 옆에 도면에서 보시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고급 자동차를 타고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하면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거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면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되면서 우리 사회가 모래시계형 구조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비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 그리고 계층 간의 위화감과 적대감이 심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이 약화돼서 국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지금 우리 주위가, 그리고 우리의 그 근린이, 우리의 커뮤니티가, 아니면 우리의 지역사회라든가 우리의 국가의 모습들이 이런 것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가 소득 3만 불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러면 총체적 불황을 겪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계층 간의 굉장히 극단화된 양극화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서부터 사실 시장의 문제, 우리 주거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택시장은 이런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에 주택가격의 흐름들은 조금 다른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래 이제 각 연도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자료가 있고 1980년대부터는 KB, 국민은행의 자료가 있지만 지금 국가통계로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2004년,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는 노무현 정부 시대였고 이때 보시면 빨간 선이 서울 그 매매 가격이었습니다. 주택 그 매매 가격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때 보시면 2005년에서 2006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들이 그래프상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되면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우하향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 빨간 그래프만 조금 추적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빨간 그래프가 2010년, 11년, 12년 이 언저리에서는 굉장히 낮게 하락하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때가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은 오르는 그래서 2014년 15년에는 전세 난민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됐을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가격 그래프들을 보시면 빨간 선인 서울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우하향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화됐던 흐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경기 사이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주택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30대들이 다 지금 집을 못 사면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에 있다.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주택시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을 보시면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던 이래에 서울시의 주택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락기간이 5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이것들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거치고 나서는 거의 8년 동안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하는 그래서 서울 평균적으로는 9% 정도의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 하락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집을 갖는 것이 손해다. 그래서 집을 갖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와 외환위기 때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위기 시대와 시장을 좀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금융위기 때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9%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외환위기 때의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면 1년 동안에 18%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굉장히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상승기간은 반면에 조금 그 금융위기보다 빨랐습니다. 2년 안에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때 형태를 V자 반등 그리고 금융위기 때를 지난한 U자형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외환위기 때처럼 그 급격히 하락했다가 급격히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주택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보유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통계가 이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 주택 보유의식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서 매년 그리고 발표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오랫동안 주택 가격이 떨어졌던 금융위기 때에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택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한 83%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오랫동안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들을 경험했던 2014년에는 80%가 채 안 됩니다. 79% 정도만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바이가 아니고 리브의 개념으로 달라져야 돼 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는 서울을 비롯해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도 그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 수 있는 거처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14년이 지나면서 2017년, 18년 요 언저리에는 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보유 의식도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작년만 보시면 2010년보다 주택 보유 의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줄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다시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경제는 안 좋은데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현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보유 의식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주택 대안으로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에 계층별로도 보면 주택 보유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 한 72% 정도가 집을 갖고 싶다라고 본다면, 신혼부부는 거의 87%, 88%까지도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는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가구가 되면 89.7%, 그러니까 거의 90% 정도는 집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고령 가구 10가구 중에서 9가구는 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를 가지고 있는 고령 가구가 받아야 되는 집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뿐만이 아니고 생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들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제공받아야 되는 필요한 서비스, 청년들이 꼭 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자라가면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별 보유의식의 차이, 시기별 보유의식의 차이들이 주거의 문화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의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에 있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특화한다든가,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화설계를 하거나 보육을 하기 좋은 단지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세대 간 계층별의 차이에 의한 정책 결과의 단면으로도 보였습니다. 보시면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는 지역별로 조금 그 다른 그런 가격 하락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2003년 이후에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쓸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한국감정원의 시계열 자료가 없기 때문에 KB국민은행에서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1997년 12월에 있었고요.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보시면 한 평균적으로 18%에서 한 1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국지적으로 들어가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전국이 15% 하락을 했고 서울이 18%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지방도 이 외환위기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 기간이나 회복 기간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그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가격들을 보시면 전국은 전국적으로는 한 2.7%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9%, 용인 수지로 가게 되면 20%까지도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시장의 구조는 좀 달랐고, 외환위기는 전국적인 문제였다면 금융위기는 주로 서울 수도권의 어려움이었고, 오히려 지방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들도 나타났고, 우리가 전고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용인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택가격이 높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시점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통계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만큼 지역마다, 외환위기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 같았다라고 하면 금융위기 때는 국지적으로 너무 시장이 달랐고, 지금은 더 달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주택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전세가와 주택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집값만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다른 지역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는 더 어려워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내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굳이 내가 집을 마련하고는 않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거처를 중심으로 내가 좋은 값진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정보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2003년 감정원에서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그래프상에 보이실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올랐지만 지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걸 전국 평균을 내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과 지방은 오르긴 했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우리의 경험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거치고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주택시장에 지금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시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단어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도 나왔었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데 반대로 전세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민간 임차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시면 지방에서는 오히려 많이 오르고 있었고 이 당시에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고 있던 이런 다른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수도권도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흐름들을 받아서 온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더라도 가격 상승의 이런 흐름들은 크게 둔화되고 있긴 하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둔화를 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이런 시작에 각각의 시기별로 다릅니다. 여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이 당시에 전세가격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거불안을 겪게 되고 이럴 때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이 당시에 나오게 됐고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을 타겟으로 해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유형이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주택이고 서비스도 굉장히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주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조금 벗어났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어서 이 당시에 민간 임대주택은 과거와는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태가 나오게 된 데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양극화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거 공간에서도 이런 양극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은 다 서울입니다. 위에 있는 공간들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 단지인데 단지 내에 하늘도서관이라고 해서 굳이 동네에 있는 힘들게 도서관 갈 필요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품질이 좋은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테라스도 있고 사우나와 풀장까지 굳이 내가 멀리 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단지 내에 이런 폭포수가 있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요즘 사람들은 집 안에까지 타인이 들어오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 호텔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 그 공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그리고 뭐 홍콩이나 이런 초고급 아파트에서만 있었던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하나의 부대 서비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주거 공간에서 과거와 달랐던 그냥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 있는 단지 내 부대 시설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똑같은 서울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낡아서 언제든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되는 이런 낡은 주택들 비가 오면 비가 세고 눈이 오면 바람이 불고 춥고 이런 그리고 골목길에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시 이후에 똑같이 개발을 했을 땐 다 비슷비슷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굉장히 고급진 서비스가 고급화된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 공간도 있고 여전히 열악한 공간에서 비 오는 곳조차 개선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도 지금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런 공간 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공간은 이렇게 좋게 짓다 보니 아무래도 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격을 조금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 그러다 보니 규제 정책 중심으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 같은 공간은 사실 자력으로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적어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권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에 있는 같은 지역이지만 양극의 그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꼭 필요한 주거의 서비스와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영역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 시장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고 밑에 있는 이런 공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 건강하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책무는 공공의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로 조금은 나누어져서 접근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차이에 의해서 사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주택도시금융정책에 대한 어젠다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이 정부가 추진했던 대선 공약 때 얘기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들어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의 양극화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거공간의 어떤 양극화로 인한 그런 사회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갈등을 줄여가기 위해서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의 형태로 나오고 있고 공적 임대주택 104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밑에 부분에 있는 그런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그런 가구들이 조금 더 나은 주택에서 주거 서비스를 받고 살게끔 하기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 그 정책이라고 볼 수 있, 입니다. 반면에 밑에서 보시면 이제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이게 나오고 있는 게 신혼희망타운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단지 내 부대 서비스와 거기에서의 서비스는 일반 공동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안전하고 통학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지를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청년에게는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셰어하우스가 지금 공유주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셰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뭐 화장실과 거실과 주방이 모두 갖춰진 이런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나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룸과 그리고 그 이외의 생활들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신 주거비는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들어오면서부터 청년들에게는 30만 실의 셰어하우스를 공급하는 대신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공유주택을 제도권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주거 공간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 공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필요한 주거 서비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비용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주거 서비스라는 거를 스스로 다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옆에 가서 도움도 받고 이랬지만 이젠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약자에게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관계망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지역에서 지역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확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집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세입자와 그 다음에 집주인의 이런 다주택자의 문제들도 조금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책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집을 짓는 것은 중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총량 얼마를 정하고 그것들을 뭐 LH라든가 지방공사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주거 서비스는 사실 지역 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주거복지센터도 만들고 있는 거고 지역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각 주민들이 개개인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방에서 좀 더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지역이 고민을 해야지만이 주거 서비스의 거버넌스 체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하드적으로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주택들을 공급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작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 정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형태로 매년 10조 원씩 그리고 5개년간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매년 100개씩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면 도시재생 계획 안에, 전략 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 안에 보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에 좋은 공간이라든가 빈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그 지역의 앵커 시설로서 어떠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계 계획들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거 복지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주거권과 그리고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니즈, 어떤 낡은 도시 공간에 있어서 재생해야 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가 국토교통부가 얘기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밑에 가계부채 이야기는 사실 금융위원회의 정책 파트인 거고 하지만 지금 금융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거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집을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낡은 집을 개량할 수 있게끔도 해달라는 요구들도 있지만,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내가 전세자금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내 낡은 집을 개량할 수 있게끔 개량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금융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처럼 주택이 양쪽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개조하거나, 아니면 이주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의 금융 지원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 중에 이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금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니즈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게이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의 한 카테고리 중에는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양극화된 주거 공간에서 아픈 것들은 얼마 전에 우리 기억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송파의 새 모녀가 새 월세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녀에게 한달 월세비가 있었다라면, 그것들을 지자체에서 알고 그 부분을 그게 해결이 되었다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한 달치, 두 달치의 월세뿐만이 아니고 나의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소득 가구라든가 주거 취약계층들에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담보대출 제도는 내가 만약에 집이 있어서 2억의 담보를 잡고 은행에 2억을 빌려오면 나는 집값이 떨어져서 1억 8천이 되어도 2억을 갚아야 되는 소구 주택담보대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은 어디서 빌려오던가 아니면 내가 계속 그것을 갚을 때까지 뭐 대를 물린다든가 이런 게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한계인데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주거 약자일수록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집값이 떨어졌거나 이런데 또 다른 은행의 상환에 대한 부담들을 최소화시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부터 해서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내가 2억의 담보를 갖추고 주택이 떨어져서 1억 8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만 갚을 수 있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이제 그 취약계층들이 알고 그런 금융 서비스를 확대시켜 갈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를 지금 정부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주거공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에 굉장히 좋은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담의 문제.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박탈감도 느끼고 있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민간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해가지고 대책이 나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조정대상 지역, 재건축 규제 강화,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도 또 실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여 수요는 억제하겠다라는 대책을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9.13 대책이라고 해서 좀 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박스에서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의 대출들은 조금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전히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면서 8월 12일 날 대책, 그리고 10월 1일 날 대책을 하면서 민간택지에도 가격을 좀 통제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원래는 4월 달에 도입이 되었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이 유예되면서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16일 날 또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자금들을 2주택자 이상에게 주지 않는 것, 또 개인이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법인 전환에서 주택을 사면서 오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싶은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실수요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부담들을 실수요자에게 좀 완화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0날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규제가 이제 수원, 그 다음에 한양 뭐 이렇게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양태인데 이러고 나서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조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출, 세제,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청약시장에 가야 하는데 청약시장에 가려면 내가 청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지역이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 지역인지에 대한 구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 서비스도 내가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집에 생활을 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내가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월세 가구나 임차 주택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고급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에 그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들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민간시장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월 20일 날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택시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연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죠. 6월 17일 날 대책을 발표했고 과열 요인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일관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방송에서도 보면 일단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 팔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집에 대한 것들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보유하지 않을 것이냐고 하는 문제부터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주택들을 공급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돼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앞에 자료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 않고 적어도 70에서 80%가 있는 사회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조차 서로 눈 맞출 수 없게끔 하는 전통적 이런 우리 교육 방식에서 이제는 그냥 화면을 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시기.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일방향의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로 지금 우리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는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좀 내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7월 7일 기준으로 1,100만 명의 세계 확진자.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50만 명이었는데 거의 20배가 증가했는데 그 속도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거 문화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는지 옛날보다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머물러야 하고 예전에는 집에서 잠만 자고 우리가 쉬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집에서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러면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활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변화도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할 미래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그것들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게 현재 상태고요. 이 코로나19가 비단 지금 주택 시장의 가격만을 보면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완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의 문제와 조금 이렇게 연계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보시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글로벌 감염 사태가 있어서 팬데믹까지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때 우리가 세계적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이 그 글로벌 사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들인 결국 어떤 시차를 두고 실물시장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물시장의 영향에 있어서는 주택 부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아니면 내가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하고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좀 같이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에 국제 그 통화기금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4.9%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주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뭐 그리고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왔을 때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들의 행동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2009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1980년하고 98년. 그런데 세계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동시에 마이너스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거 문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이 일상화됐을 때 우리의 주거는 어떠한 형태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물시장의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재정들을 많이 추경을 통해서
그 시장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부 5월 지표들이 빨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나와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월 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득과 소비가 줄고 있고 관광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종사하고 있는 그런 업역에서 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어려움도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집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는 통계청에서는 경기를 보여주는 이런 경기순환 시계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보시면 10개의 지표가 위에 있으면 경제 괜찮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4월 기준으로 보시면 하강 국면에 모든 경제 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시장만을 조금 살펴보시면 8월 12일 정부 대책, 10월 1일 정부 대책, 12월 16일, 2월 20일 그리고 지금 6월 17일 대책까지 보시면 주택가격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오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오히려 서울 동남권의 지역들은 조금 하향을 하다가 다시 보합에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택시장과 달리 앞에서의 거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도 있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좋은 주택들 그리고 오르는 주택을 사고자 하는 계층들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흐름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느끼는 체감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카트 정도 두 카트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빨간 그래프는 매매 가격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매매 건수인데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9.13 대책이 나올 때 그랬고 2월 20일날 대책이 나올 때 매매 거래 건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 최근에 올수록 원래 주택시장에는 30대, 40대, 50대가 집을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30대, 40대 비중이 과거보다 조금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조금 있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단면적인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30대에서 50대 비중 자체가 집을 사는 것들의 비중이 줄고 오히려 자산이 좀 있는 70대 이상이 더 많이 사는 이런 달라진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규제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주택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집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임차시장도 어려워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이랬을 때 집에 대한 것들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싶은 의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의 부분과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한 주거가 줘야 될 서비스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58%. 이 이야기는 나머지 42%는 남의 집에 산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 58%는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받든 못 받든 그건 내 집이니까 일단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42%는 결국 내가 사용료를 내면서 남의 집에서 살 건데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아니면 요즘에는 꼭 전월세가 아니어도 호텔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거주 공간에서 살 때 나는 내가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도 내가 거기서 숙식을 하지만 나는 청소 이런 거 하지 않고 모든 홈 토탈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자가점유율이 50%니까 그렇지 않은 임차시장에 있는 50% 정도가 또 그런 니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빨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국토부가 조사했을 때부터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점점 해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수도권과 이 위에서 보시는 도지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역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아무래도 서울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국가별 자가점유율을 우리나라는 58%라고 했는데 미국부터 일본까지는 한 60%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이유이고 이걸 주택 보유율과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낮고 특히 독일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시장을 얘기하면 독일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서 임대하기 좋은 나라 독일, 그래서 독일의 많은 방식들을 가져오지만 근본적으로 독일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44%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58%, 60%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바로 임대시장도 비교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거 보유 의식은 아무래도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점유율이든 보유율이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80% 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가 점유율은 58%였습니다.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은 우리 사회라는 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가 점유율은 서울 같은 경우가 50%인데 자가 보유율은 64%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50%인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54%입니다. 이 4% 정도의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가 또 주택시장에 주는 의미도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4%는 나는 집이 있지만 내 집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임차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에 있기 때문에 주거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없어도 내가 어느 누군가에 또 임차가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세를 내줄 때 집주인이 도배장파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선택을 할 때,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전에 봤던 부대복리시설 뭐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 아까 1교시에 보여드렸던 도서관이 있는지, 사우나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요즘엔 조식 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또 이사 청소 서비스에 이런 토탈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특히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공급되는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에는 안심주택 택배 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청소 서비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그리고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가 점유율보다 자가 보유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타지주택 소유 가구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용어로 얘기는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4.2%. 이 지표 때문에 집이 안 필요하다. 왜 자꾸 집을 더 짓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해야 됐던 시기에 썼던 그런 지표입니다. 뭐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집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이 주택보급률에는
외국인 가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외국인 가구가 굉장히 불법이든 아니면 불법이 아니든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고, 서울만 하더라도 대림동 쪽에 가면 많은 외국인 가구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주택이 필요로 한 가구로 주택보급률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집을 안 지어도 돼 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주택보급률 안에는 빈가도, 그 공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낡아서 앞에서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집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게 집으로서 어떤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주택까지 다 포함된 상태의 주택보급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나의 생활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양 질적인 측면을 주택보급률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급률만을 가지고 집을 더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의 품질적인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면 아까 독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보시면 천인당 주택수, 주택보급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천인당 주택수라는 그 지표를 씁니다. 천인당 얼마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그 시장에 주택 재고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395채입니다. 1000명당. 그런데 독일은 500채가 넘습니다. 프랑스도 521채입니다. 아까 보시면 자가점유율이 평균 60%보다 낮았던 두 나라 대표적인 겁니다. 시장에 집이 굉장히 많으면 막 사고 싶고 이러지 않아도 살 집이 많기 때문에 자가점유율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400도 안 됩니다. 400채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에 천인당 보유해서 필요한 주택수의 양이 400채도 안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 좀 더 채워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가점유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자가를 조금 더 보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자가점유율이 낮은 이유일 수도 있고, 옆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있습니다. 영국 17%, 프랑스 17%, 그런데 재밌게도 독일은 3.9%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임차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중심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도 되게 잘 돼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6.7%이고 지금 정부가 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한 1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공적임대주택을 공급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임대주택이 많은 영국과도 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인당 주택수의 재고량이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하고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비교해서 제도를 가지고 오거나 그러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천인당 주택수가 아직은 400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좋은 주택을, 그리고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공가라든가 아니면 정말 개선해야 되는 빚에는 집 이런 것들은 빨리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 표는 매년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 한 6만 가구 정도를 조사해서 주거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거 주거실태 조사는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모든 정보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을 보이실 거고요. 최근에는 계층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가점유율이 17%, 자가보유율이 18%, 20%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집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80%가 임차 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살 때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들이 그런 임차 가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거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이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월세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 가구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신혼부부를 보시면 반반입니다. 반은 자기 집이 있고 반은 자기 집이 없는 거죠. 자기 집이 있는 신혼부부가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갈 수 있게끔도 해줘야 되고 집이 없는 신혼 부부가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 같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주택에는 공공임대가 아니고 공공분양을 해주는 정책으로 가고 공공분양을 해서 자기 집이니까 애착을 가지고 막 수선도 하고 서비스가 좀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령층은 어떤가요? 80% 정도가 내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가구에게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신혼부부가 되고 뭐 중장년층이 됐을 때 마련한 집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련된 집들은 고령 가구들이 나이 먹으면서 살기에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집이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80%에 육박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고령 가구의 분들에게 맞게끔 배리어풀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층 이하여서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조금 양질의 이동성을 제고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단이 있는 집안 구조라고 하면 단 차이를 없애서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하면 미끄럼 방지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배리어프리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계층에 맞게끔 있는 집을 바꿔주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주거 서비스의 한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고요. 주거 환경 만족도도 보시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실태 조사를 보시면 이 주거 환경 만족도도 이게 나의 집의 문제냐 아니면 단지의 문제냐 주변 환경의 문제냐 교통의 문제냐 다 나누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주는 것도 새로운 주거 서비스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비용의 부분입니다. PIR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구가 연소득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입니다. 그 소득분의 주택가격 중위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이게 PIR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5년 정도 일반 가구다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소득분위로 나누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오래되기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그 가격대를 사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5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좋은 요지로 가게 되면 이 5.4의 배수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령 가구가 되어서 집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불안에 더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중간 정도를 샀을 때 5년인데 신혼부부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살만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이 돼도 나는 집 사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는 세대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야기들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을 가지고 일정 기간 보유를 하면 돈을 좀 쌓게 되면 저축을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그런 주택의 공급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밑에는 임차 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I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한 RIR이 30% 정도가 되면 과부담 그 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표로는 한 16%밖에 안 되니까 그 30%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는 주거비 부담이 없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외국의 임대료 체계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국마다 좀 다른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 단지에서 대출을 했다라면 대출을 상환하는 비용도 거기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달에 지급을 해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딱 렌트료, 임대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낮지만 우리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월세로 산다고 해서 월세만 내는 거 아닙니다. 관리비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보수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는 낮지만 우리가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비의 부담이 그리고 청년계층 그다음에 고령 가구에는 이제 조금 취약계고 가구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거 약자 주거 취약계층일 경우에 이제 주거 월세 부담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들. 그래서 이런 가구들에게 적정한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 수준으로 집을 공급하고 그렇다라고 서비스가 되게 나빠서 기피하는 주택이 아니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생활에도 좋지만 임대료 부담은 크지 않은 그런 주택에 대한 공급들을 시장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공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가 단순하게 뭐 물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거주기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한 가구가 7.7년을 한 집에서 삽니다. 내 집이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한 10년 정도 살죠. 그런데 임차 가구는 4년을 못 삽니다. 전세가 2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재계약도 못하는 가구도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니즈들도 많습니다. 특히 2년 전세 있는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주택도 없고 그럼 결국 월세를 내야 되면 나는 일정한 소득에서 월세를 내다 보니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서 나의 생활은 더욱 공공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을 겪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차 가구라도 그리고 이게 청년계층일수록 신혼부부일수록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자가가구보다는 임차가구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기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거주기간을 보장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이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예전에 있었던 보금자리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사는 기간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택의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민간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분양주택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금융위기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고 싶은 임차주택을 있었으면 좋겠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그 전세 비율하고 월세 비율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택시장은 절대적으로 전세 가구가 많았습니다. 전세 가구는 사실 보증금을 내가 나갈 때 받아서 가는 가구인 거고 사실 월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 목돈을 가지고 뭔가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월세는 크게 있지 않았고 외국에서 얘기하는 월세는 우리나라에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한 달 내는 월세의 한 3배 정도만 보증금으로 내는 그런 월세, 우리나라에서는 순수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건 적어도 월세의 한 30배 이상을 내서 뭐
30배라든가 40배 정도를 내는 보증부 월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월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서 전체 임차 시장의 60%, 전세 가구는 빠르게 줄어서 한 40%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금융위기를 거치고 지금 최근에 저금리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에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라리 매달 받는 월세를 선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세 가구 입장에서 보면 목돈에, 그리고 전세라고 하는 보증금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목돈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 가구, 그리고 월세 가구로 살게 되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젊은 가구를 중심으로는 이제 월세 베이스에 대한 선호도 일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양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주택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 있었던 전월세의 그 비중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실질적인 임차시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리고 임차 구조들이 단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주 불안성을 느끼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옛날에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뉴스테이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든 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걸 이름을 달리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제도가 바뀌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가구가 평균 4년을 못 삽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살 경우에. 대신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들어가면 30년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그리고 임대료가 민간시장에서는 경기에 따라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내 1년 연봉은 5% 10%를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은 2년 딱 재계약할 때가 됐더니 막 20% 30%가 올라가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웠고 일부 중산층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5%로 제한하자. 그래서 이런 주택을 기업이 들어와서 하니까 적어도 기간하고 임대료 상승률 정도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소득분위 2분위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를 지원하는 중산층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임대시장에는 공공섹터, 1섹터라고 할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래서 정부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주거 안정이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공의 1섹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시장 임대 수요가 민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주거 안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 임대 수요, 공공이 커버할 수 없는 시장의 임대 수요도 일정 부분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쫓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어느 정도 손해보지는 않을 정도, 그래서 수익성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에 3섹터적인 개념의 임대주택의 개념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거안정이 필요한 시장의 임대 수요를 위해서 공공이 일정 부분 뭐 택지나 세제나 기금을 좀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민간에 굉장히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로 만들어진 게 뉴스테이, 그리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허가 받은 것들은 지금 공급이 되고 입주도 하고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28일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당시에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거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언론도 많았고 사람들도 조금 그랬고 그리고 자가 점유율이 당시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좋아한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전세에서 월세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문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임차인이 민간주택 시장에서 받게 되는 그 주거비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주택이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 5년이 지난 2020년의 시장 구조는 조금 다르죠. 전세도 조금 불안하지만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전에 집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집을 마련할 길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공공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민간이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지원은 되게 강화했습니다. 다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과도한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탄생했던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이름을 바꿉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게 되는데 당시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공적 자원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도 지원을 했고 용적률도 완화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공이 공급을 하면서 당시에 공급된 뉴스테이의 임대료들이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세만큼 받았고 다만 8년을 살 수 있고 임대주택의 그 임대료가 5% 정도 이하로 상승할 수 있다는 메리트 외에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보다는 그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공공의 지원을 받았으면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여론들에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름을 2018년에 일부 개정해서 바꿨습니다. 결국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옛날에 1984년에 만들어졌던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그리고 93년에 전면 개정했던 임대주택법을 거쳐서 2015년에 전면 개정해서 만들었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받은 것들은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표에서 그 차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제도가 유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공급을 할 때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는 거였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 특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을 강화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들에게 일정 부분 전체 세대수의 한 20% 이상은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당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통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기업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 강화가 되면서 일반 공급은 시세의 90에서 95% 특별 공급은 시세의 70에서 85% 내에서 임대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는 입주자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주변 민간시장보다는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임대의 의무기간도 8년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 있게 변화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5% 이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지에서는 2%, 3%밖에 오르지 않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임대 상승률이 조금 더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고, 입지라든가 그 평형도 이제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그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고 민간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이 각 그 규모에 따라서 기존의 한 2%에서 3%대로 기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2%에서 한 3%대까지 좀 규모별로 차등 있게 그 기금 융자를 저리로 해주고 있고, 예전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해줬지만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기금이 지원을 하는 구조로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이하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그리고 민간의 다주택자가 공급했던 그런 사적시장에 있었던 민간임대주택 시장만 있었다라고 하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중간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주거 안정과 그리고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일정 부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3섹터형의 임대주택이 나왔다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임대주택 시장의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테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지원 계층은 보시는 것처럼 공급대상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그 청약할 수 있는 대상하고도 똑같죠. 그 가점제로 당첨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했고 무주택자여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이런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의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들, 이렇게 세대 구성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도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되는 건 맞고, 여기서 보시면 연령이라든가 기본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조금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공적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한 120%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테이가 딱 공급하고 났더니 소득분이 한 8분위, 7분위가 다 들어가 있더라. 이런 비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소득분위가 거의 한 5, 6분위 정도에서 나올 수 있겠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 부모님 소득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임대료와 이런 부분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에서 순수하게 공급되고 있는 민간주택의 중간에 영역에 있는 계층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3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걸어서 가고 있는 주택은 아니죠.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촉진지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서 갈 수 있죠. 두 개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공공주택지구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성격인 거고,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주택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공공지원과 공공임대의 공급 비율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촉진지구에서도 나오고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이내가 되는 신혼부부라고 하면
공급촉진지구에서 나오는 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주택에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조금은 저렴한 주거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공급가격, 택지공급가격도 조금 두 개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절차도 두 개가 다 간소화해주기 위해서 지구계획이 되고 나면 절차별로 굉장히 심의 과정들이 많습니다. 건축심의, 환경심의, 도시계획심의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통합심의해서 절차 간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지금 적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두 개의 지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층들은 민간시장에서 지원하는 계층보다는 조금, 그리고 완전히 공공주택에서 공급하는 계층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계층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은 되게 많습니다. 민간제한형도 있고 택지공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촉진지구도 있고 정비사업 연계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현재 공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분이 있고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반 분양분에 다 분양을 받으려고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들도 나오지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판매를 할 수가 없었고 일반 분양분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사실 조합분의 조합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거의 수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게 정비 사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유형들이 있지만 조금은 우리 사회에 특이한, 그래서 잘 익숙하지 않은 최근에 6월 29일 날 얼마 전에 입주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에는 뉴스테이가 아니고 위스테이라고 하는 이름의 500세대 정도의 단지가 공급이 돼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뉴스테이로 시작됐지만 당시에 여기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500세대 단지에 8년짜리 임대주택이 공급이, 도감도처럼 공급이 되어서 설계가 됐고요. 협동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분양주택 아니면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5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조합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 방식으로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런 조합 방식의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시나 곳곳에서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10호, 20호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를 매입해서 거기에 쉐어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을 모아서 해봤자 한 10호, 20호 정도의 내외였다라고 하면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권화되면서 위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500세대 규모의 단지형으로 공급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파트가 보시면 당시에 지금 이 위스테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분양주택 아파트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 임대주택 그래서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길도 돌아서 가야 되고 철조망도 쳐져 있어서 서로 단지 구분을 하고 지금 분양단지 주민과 입주주민단지 간의 그 임대주택 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첨예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이 협동조합형에서는 추구했던 것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 개념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한 마을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갈등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이게 집,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거 서비스 우리가 개인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받게 되는 단지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들도 또 레벨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에서는 커뮤니티 카페, 마을 주민, 그 단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카페, 공유부엌, 같이 음식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공유부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과 육아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굉장히 고급진 곳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다목적 서비스에 있는 그런 도서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카페, 그리고 뭔가 서로 배우고 놀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카페, 그리고 놀이광장이라든가 잔디광장과 같이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웃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틀에박힌 놀이터, 틀에박힌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조성, 그리고 헬스케어 센터. 우리 있으면 헬스케어 센터는 누구나 다 모든 단지들에 있었던 건데 조금 더 그 단지 주민 친화적인 이런 센터들을 이 조합원의 의견들을 받고 조합원들의 니즈에 따라서 서로 만들어가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남양주 별내에서 시작해서 지금 지축지구에도 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주거 유형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런 일반 가구들에 있어서의 주거 양태와 또 하나는 청년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 가구들이 어떤 그 정규적인 잡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소득이 어려워지고 월세화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면서 청년 세대가 부담하기도 어려운 그런 주거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거 상황은 어려워져서 5포 세대, 6포 세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 뭘까? 이런 고민들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과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주택에서도 청년 행복주택, 그리고 사회적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서울시는 역세권 2030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서울시 최근에 청신호라고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개공할 수 있는 주택,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존과 다른 다양한 주거 형태들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의 경제가 공유 경제로 확장이 되면서 공유의 개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유 개념과 연계된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들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마을 기업인 소행주가 공급한 공유주택의 유형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니면 작은 연립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이것들을 특화된 설계라든가 내부에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의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이제 조그맣게 점적으로 서울시 내부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LH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매입을 해서 조금 주거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뭐 도전숙이라든가 뭐 시흥시에서는 보린주택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토지임대부, 토지값을 낮춰서 일단 임대를 낮출 수 있는 임대부 방식, 그리고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법, 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쉐어하우스, 여러 가구들이 같이 살면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쉐어하우스, 그리고 공동체주택. 굉장히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유형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때 있었던 고시원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고시원은 지금 비주택으로서의 많은 주거 불안들을 야기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공간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런 고시원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런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2층 침대에 충분히 창도 있고 침대도 있어서 안락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의 분배뿐만이 아니고 나오게 되면 커뮤니티의 공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룸 그리고 공유 주방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옥상에 어떤 가든 같은 것들도 둘 수 있어서 곳이요 단순하게 잠만 자던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한 1000개 정도의 공유주택이 있는데 한 4600개 실 그리고 2인실도 있을 테니까 한 7000개 정도의 베드가 있습니다. 여성 전용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남성들도 있고요. 보시면 집값들도 조금 다르지만 주변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는 한 50만 원대 그리고 한 다세대는 한 45만 원 정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일반 임차료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 그런 주거비로 지금 빠르게 청년들을 위해서 1인 가구를 위해서는 공유주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나와서 물론 이름은 바꿨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서비스의 개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를 위한 서비스, 차량을 위한 서비스, 아니면 청소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공급된 주택에는 기능 재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대신에 음악을 가르치고 어학에 능한 분들은 조건이 안 되지만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어학을 가르치는 이런 식의 재능 기부 서비스들이 만들어진 것이 뉴스테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넘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옛날의 후진 임대주택이 아니고 선진화된 괜찮은 할만한 특화 설계된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가지고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해체될 수 있는 이런 마을의 개념, 이런 공동체의 개념도 도입할 수 있어서 커뮤니티를 부활할 수 있는 개념이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일정 부분 지원해줘서 살 수 있는 중산층이 8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거 모델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에서도 실험적이고 성공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간에 3섹터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민간임대주택은 최초의 인천 도화지구에서 있었고 평균 경쟁률이 5.5대 1 정도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탈 주거 서비스로 이사, 육아, 청소, 세탁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분양주택 못지않은 최첨단 시설의 서비스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장점과 임대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어놨고 그 안에는 서비스가 부여됐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분양을 하는 것까지만 주택이었다. 주택산업으로 많이 봤다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이걸 관리하고 또 적정 가격에 유통을 하고 여기에 생활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부착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임대를 관리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금융수요까지 한 포탈 산업으로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집을 짓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뿐만이 아니고 임대 관리 서비스, 평가 서비스, 거래 중개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와 개보수 리모델링 서비스까지 집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로봇을 얘기하고 있고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집에 같이 살게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도 보면 우리 사람만한 로봇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처럼 똑같이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되면서
우리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산업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이런 세계경제포럼, 옛날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만들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의장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용어죠. 그러면서 1916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 의한 스마트 산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3차 산업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융합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가 달라지고 있고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서비스가 이제 로봇이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해주거나 완전히 달라지는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마켓컬리. 우리가 상상도 안 했던 배송이 이제 새벽에 오게 되고 그날그날 먹을 거는 밤에 하면 아침에 오고 이러한 서비스의 변화가 굉장히 달라지면서 우리의 주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연결성이 굉장히 멀리 있어도 상관없고 초지능성,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그 계산 속도를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그리고 초융합성, 모든 것들이 다 복합화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1차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차로부터 해서 2차 산업형 표준화, 대량화 그래서 우리 동네 가보면 똑같은 집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단독연립도 똑같은 것들의 모듈이 굉장히 많이 있죠. 표준화, 대량화했던 그 시대들이 있었던 영향인 거고 1969년에 정보통신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의 그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때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이다 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이런 의미가 뭐겠는가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이 채 안 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나온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주택과 도시에는 어떤 변화 요구가 있는지 보시면 어떻게 변화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 진짜 현실로 나오고 있는 거죠. 스마트 도시, 에너지 자립 도시, 스마트 홈, 제로 에너지 주택, 변신, 로봇 우리가 변신과 이거는 조립은 짐을 생각한 줄 알았죠. 우리 변신 로봇 애들 갖고 놀던 장난감을 생각했다면 이제 주택도 모듈 주택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찍어서 붙이는 집으로 그래서 변신 주택 그리고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이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지만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보시면 이 안에서 서비스의 체계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이 나르지 않고 드론이 택배를 나르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현실처럼 경험하게 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계곡과 산으로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냥 이런 증강과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체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 직접 가서 매물도 확인하고 집을 또 보고 이러고 거래 확인서 쓰고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주택 거래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데이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기능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개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부는 스마트 도시법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 제32조에 보면 스마트 도시 등의 인증이라는 조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 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스마트 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 도시에도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뭔지,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등을 통해서 행정, 교통, 복합,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다시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마트 도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서비스의 범위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이 모든 것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농촌을 가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주거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돼서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안에는 관련된 주거 서비스도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또 한 측면에서는 2018년 6월 20일 날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택과 상업용과 다양한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실제 하드적인 집이나 상업용 빌딩이나 이런 거 외에도 그것들을 갖거나 매매하거나 중개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제도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2018년 6월 20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행이 되면서 그 목적은 부동산 서비스를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거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업역이 산업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인재를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화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 경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소득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통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급 제공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역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서는 부동산 서비스의 범위를 부동산에 대한 기획, 그리고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등의 포괄적인 행위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과 관련해서 집과 관련돼서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임대를 해주고 또 품질을 유지관리를 해주고 이것들이 거래될 수 있게 중개를 해주면서 이것들의 가치가 어떠한지, 살 때의 자산 가치 아니면 임차 들어갈 때 어떤 거주 가치를 평가해주고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주고 알선해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주거 관련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서비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거용이 가져야 될 서비스의 업역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지만 미처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모두 다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안에 있는 주거용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것들을 산업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주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거용 서비스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투명성 향상, 그리고 부동산 거래, 특히 주택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주택 거래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때는 분양권 거래를 단기 그 시세 차익을 위해서 입주하는데 2년 걸리는 분양권이 막 네다섯 번이 돌아가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당초 분양가격과 최종 입주하는 사람들이 분양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중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이것들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거래라든가 그리고 비정상적 거래 이런 투기적 목적의 거래들은 최소화되고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사업가, 이게 민간 시장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기업들에게 인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법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토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한 서비스 산업자에게는 인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거래하고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이렇게 잘못된 사업자들과는 차별화돼서 우수한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인증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런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하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좋게 유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2018년 9월 10일 날 별도의 그 지침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보, 청소, 그 밖에 부동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가 편리할 정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부동산 전 영역이지만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임차를 들어가거나 하는데 등기부터 이 모든 서비스들을 우리는 다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를 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세무회계법인도 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사업자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맞벌이를 해서 평일날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평일날 집을 보러 가야 되거나 이런 서비스를 구하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니즈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증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인증 기준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의 각각이 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또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인증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들도 꾸준하고 우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와중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대안까지도 마련하고 있을 때만이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도가 좀 더 많이 확대돼서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이시거나 이러면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 그리고 향후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들도 갖춰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옆에 포탈을 넣어놨는데 이 서비스 제도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포탈도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필요한 것들 중에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인증 대상이나 부동산 서비스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 서비스는 기획부터 정보 제공, 아까 법에서 정했던 내용과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기, 세무, 경매, 공매. 우리는 이것들이 꼭 없어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관련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핵심 서비스 산업을 매개로 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핵심 사업자는 서비스 중에 하나를 인증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계 사업자는 이 핵심 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연계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한 회사가 기획부터 정보 제공에 등기 세무 회계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문 인력들을 다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자는 이 부가 필요한 것들을 연계한 사업자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하나의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포탈에 들어가시면 인증 대상 부동산 서비스 구성 예시가 옆에 그림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획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기획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발, 자문, 평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중개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핵심 사업이야. 그러면 이것들을 해서 주변에 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하나의 중개 중심 서비스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것도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가 없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옳은 정보를 가려낼 수도 없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보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보 제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우리가 특화된 기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동산이나 주택 부분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연계해서 정보 제공 중심 서비스 사업의 사업자로서의 인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이미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각각 받은 기업들을 좀 몇 개 적어 왔습니다. 등이라고 적은 건 더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포탈에 들어가시면 인증받은 기업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발 중심, 그리고 임대 중심, 관리 중심, 중개 중심, 정보 제공 중심까지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기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확장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감정원을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담당하는 국토부에서는 제도 확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예전에는 혼자 찾던 정보가 이젠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직접 장에 가서 받아와야 했다는 그 장보기가 이제는 내 집 문 앞에까지, 그것도 새벽에 오는 이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가구 구조의 변화가 큰 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주면 될 일,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할아버지 할아버지나 친척이 해주면 될 일을 이제는 철저한 핵가족과, 때로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것도 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 가족 안에서 다 해결하거나,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자 하는 주거 서비스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기업화, 사회화, 산업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내가 공짜로 받던 서비스가 이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내서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집도 건설해서 분양 판매를 했던 이런 중심에서 단순하게 개발만을 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기존의 주택을 건설 공급 분양을 했던 기업들도 후방에 있는 임대 유통 관리의 부분, 서비스 제공의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던 것에 나타났던 모델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아까 인천 도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 최근에 공유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양태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연구원에서 한번 그 민간사업자가 그럼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들을 단지 안에 넣고 있는가를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 박사가 진행을 했고, 이제 그 진행됐던 자료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뭐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카테고리별로 가사생활지원 서비스, 건강, 여가 생활 서비스, 생활 편의 서비스, 육아 지원, 교육, 공동체 활동, 업무 창업 지원 서비스까지를 좀 구분을 해서 19개 단지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표로 나눠서 드릴 거고요. A부터 해가지고 한 19개 정도를 2017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기 전에 이제 연구원에서는 사전 정책 연구들도 하고 기본 연구들도 하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 A부터 Z까지 이게 다 이제 하나하나의 단지들인데, 이 단지에서 보시면 선택하고 있는 서비스가 공통된 것도 있고 공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화돼서 그 단지만에 간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하우징 클리닝, 하우스 클리닝, 이제 집 청소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모든 단지에 다 들어가 있는 공통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분양주택 단지 했을 때 휘트니 센터가 아주 선풍적으로 다 모든 단지에 들어가서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문 잠가놓고 이런 것도 있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또 어린이 도서관이 또 붐처럼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유지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건강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보시면 피트니스 센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지가 옵션도 아니고 다 들어가죠. 붙박이처럼. 그런데 텃밭은 들어가고 있는 단지가 있고 안 들어가고 있는 단지가 있고, 그리고 밑에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도 열린 장터나 공동구매와 같은 이런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넣고 있는 단지도 있고 대부분의 단지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공동 그 창업을 위해서 집기 같은 경우를 같이 쓸 수 있는, 이건 공유 경제가 있으면서 공유 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살면서 이런 것들은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단지들도 조금씩 당시에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단지마다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의 단지 수를 저희가 총 19개를 조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19개 단지가 모두 선택하고 있는 건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단지 밖에 있는 그런 사설 피트니스 센터 안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단지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1, 2년 동안은 시공사가 책임 보증 해주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 관리의 문제, 유지의 문제 있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만 하더라도 100% 모든 단지가 피트니스 센터는 다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가사생활 서비스, 조식 서비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니즈들이 많았죠. 호텔 조식 서비스가 들어오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 가사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한 절반 이상의 단지들에서는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공유주택, 공유주택뿐만이 아니고 카쉐어링, 공유차 이런 얘기들이 오면서 카쉐어링, 단지 내 카쉐어링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텃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용품 대여 렌탈이라든가 그리고 뭐 열린장터 공동구매라든가 이게 사실 공유경제가 아닌 이상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단지의 그 도시생활을 벗어나서 조금 전원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교외 지역의 텃밭 가꾸기가 한때 붐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단지 안으로 가지고 오고 1층은 잘 이게 분양이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죠. 이게 고층으로 선호하고 중층 이하를 이상을 가고자 했을 때 이 1층의 앞에 그 화단을 개인용 텃밭으로 제공을 하면서 오히려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입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입주민들의 불만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입주민들의 불만 쪽을 제거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2017년, 18년 요 즈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주거 서비스를 우리는 단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공짜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운영을 다 해줬던 그런 피트니스 센터는 2년간 유지가 되다가 이제 내비용을 내야 되는 때에는 이제 멈춰버리고 이게 오히려 그 단지의 흉물로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런 누군가의 지불을 과연 누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주거 서비스의 품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짜로 받던 비용 없이 받았던 무료 서비스에서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급화가 되고 우리의 맞춤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주거 서비스를 좀 더 우리 단지에 맞게 특화시켜서 가겠다라고 하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관도 획일적이지 않고 요즘에는 특화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건축비가 더 들 수밖에 없고 설계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 특화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통로도 아이들에게 더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게 공간 설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좀 더 많은 공간들도 배려해야 되고 이러다 보고 그래도 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그 보호 장치들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언제까지 공짜로 할 수 있을지 무료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소유해서 우리 집 안에서의 문화뿐만이 아니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의 어떤 거주 문화, 주거 문화, 특히 공유 개념에 있어서는 내 건 아니지만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같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는 이런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주거 서비스가 우리 집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주 개념에 조금 고급화된 그런 주민의식과 입주자의식과 주거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지만
많이 바뀌어야 될 우리의 그 노력 과제이기도 하고, 임대주택이 모든 서비스를 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넣어야 되고 주거 서비스 산업의 저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주택 가격과 가치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소규모, 대규모 대량 생산에서 소규모 생산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주거 욕구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계획해서 상품화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창의력, 탁월한 창의력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중개해서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 제도가 지금은 규격화되어 있지만 좀 더 다양해서 그 유연하게 운영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주거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욕구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한 곳에서 모아서 정보도 알려주고 연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경제성을 담보하려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공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기초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익 모델들이 창출하고 이게 기반이 만들어져서 산업화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쪽에 새로운 기업들이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래야지만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져서 하나의 기업화,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비자 니즈를 아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최근의 소비자는 우리가 급성장하면서 눈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낮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럭셔리한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소비자는 대중적인 너도 나도 있는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명품을 안 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명품을 들고 있어서 그건 명품이 아니랍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대중적인 것을 싫은데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안 되는 이 중간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affordable 프리미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불할 가능성이 되지만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꼭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주거 서비스의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부착이 돼서 똑같은 집이지만 새로운 가치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트리지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학자 겐리 알츠슐러가 얘기했던 것 때 도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잘 찍어야 되죠. 나무가 잘 쓰러져야 되죠. 그러면 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끼를 사용하는 나무꾼은 무거우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쇠로 만든 도끼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서 나무를 못 빼고, 나무로 만든 도끼는 가볍기는 하지만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니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몸통은 쇠지만 이 손잡이는 나무, 그래서 나무꾼이 들을 수 있는 그 도끼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고급을 원하지만 저렴한 것을 원하는 이런 모순된 이런 그 가치 요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수요자별로 찾아야 되고, 수요자를 정말 촘촘히 세분화해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에도 청년, 독거노인 다 다를 겁니다. 철저히 세분화해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들이 이걸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무료로 해야 되는지 유료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고,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무다는 일본의 가전업체였습니다. 너무나 흔한 토스티 선풍기가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은 늘 싸게만 산다고 해서 계속 싼 것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안 사갑니다. 발미다라는 기업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을 하자. 그래서 빵을 구웠더니 정말 철저하게 맛있더라. 조금 비싸지만. 그리고 선풍기를 돌렸는데 자연풍이 나오더라. 조금 비싸지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금의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나는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료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어도 유료 기반으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고 이 서비스 부분, 특히 집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조금 바꿔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급자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의 니즈들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해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반려견이 없으면 안 되죠. 이제 펫TV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반려견의 연간 그 산업성장 추이는 무섭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요즘엔 펫 유치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견 전용 빌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람을 위한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반려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신촌역 인근에는 펫 오피스텔, 전원주택에는 펫 시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집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들 사업자들도 많이 나오죠. 일본에는 립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건설회사가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대상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 개별적으로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전시관을 두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개별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유통을 하기 위한 이런 기업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던 관점에서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그 전기료가 이제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서 에어컨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이런 주택이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착될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될 서비스도 다르고 이런 유형화된 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남아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ING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 대한 기능과 용도가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자는 공간이 아니고 복합 기능을 요구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상품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관에 살균실을 설치해라. 청정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침투 못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와 연계되면서 관심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청약하려면 견본주택이 앞에 가서 줄 섰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사이버 견본주택에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드론, 가상, 증강, 4차 혁명의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중개과정에도 들어가고 유통과정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마케팅도 이제 달라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면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가자라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청약을 하고 있고 주택거래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이제 달라지고, 우리가 옛날에 살고 있던 고시원 다중시설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안전과 보건과 방역에 대한 것까지 갖춰야 되는 집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그것들이 기술과 연계되면서 건설 과정에 대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최근에 프롭테크 회사라는 이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프롭테크 포럼에서 만들어놓은
프롭테크 지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회사들이.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 성능을 보강하는 기업들도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건축 설계사는 이런 아이디어도 내죠. 집스터디 건축사무소라는 블로그에서는 현관에 세면대를 설치하자. 우리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집에 들어가게 이거 하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문을 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기해줄 수 있는 이 열회수 환기장치를 집에 설치하자. 우리가 채광을 통해서 우리가 멸균도 해야 되니까 채광창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해서 구조 성능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도 언택트화 되어야 될 니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이 더 확장되어야 되고 또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들이 정보 획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사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이 정보의 질에 의한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로 인한 상업 생태계가 왜곡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어서 주거공간과 도시공간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 있고 대면 활동이 줄고 집에서 많이 생활합니다. 이럴 때 그럼 집에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 우리 정신병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공간 설계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하게 주거 서비스만이 아니고 주거택을 비료해서 그리고 도시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회의 격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크게 언택트, 초개인화, 회복력, 포용력으로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않았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도시, 주거, 교통, 산업, 안전 분야는 정책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입니다. 특히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단순하게 집이 아니고 경제 문화 중심으로 부상할 거다. 이제 우리 삶의 플랫폼으로서 집이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복합주택,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복합주택으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거기에 의료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는 헬스케어 홈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의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다양한 기술과 집과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주거 서비스의 산업은 육성되고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초과는 됐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3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